궁예는 점점 자신을 신성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경전 20여 권을 지었는데요. 그 말이 요망하고 모두 도리에 맞지 않았다 합니다. 당시 존경받던 석총스님이 그 경전을 두고 요사스럽다고 비판하자 궁예가 석총스님을 쇠몽둥이로 쳐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64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궁예와 견원, 두 영웅의 성공과 몰락입니다. 궁예와 견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몰락했을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성공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 신라 천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 사이에 왕이다툼이 치열했고요. 지방에서는 귀족들의 수탈에 시달린 백성들이 도적이 되거나 유랑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원과 궁예입니다. 우선 궁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가 영웅이 될 수 있던 이유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예가 태어나던 날이 오가 겹치는 중오일이었고 아이가 나면서부터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궁예가 태어나던 곳 지붕에서는 새찬 빗무리가 범상치 않게 생겼기에 장차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키우지 마시라는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왕은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죠. 왕명을 받은 신하는 어린 궁예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궁예의 유모가 아이를 받아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를 받으면서 유모의 손가락이 궁예의 눈을 찔러서 궁예는 한쪽 눈을 잃게 되죠. 궁예는 나면서부터 사고 뭉치였습니다. 경거망동하고 온갖 사고를 치기 일쑤였죠. 그러자 불안했던 유모가 궁예에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줍니다. 사실 나는 유모이고 너는 신라의 왕자 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경거망동 사고를 치게 되니 곧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이런 유모의 걱정에 궁예는 유모에게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유모에게 이별을 고하고 유모를 떠나오게 됩니다. 유모를 떠나온 궁예는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선종이라는 법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려의 계율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방종하였으며 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려답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궁예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궁예가 스님들의 공양그릇 바루라는 걸 들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새가 대나무 조각을 떨어뜨렸던 겁니다. 그 대나무 조각은 우리가 점괘를 볼 때 글자가 적혀 있는 그 대나무 조각입니다. 그런데 바로에 떨어진 그 대나무 조각에 임금왕자가 써 있었던 거죠. 궁예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궁예는 혹시 내가 이 혼란한 시대에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그런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는 절을 나왔습니다. 절을 나온 궁예는 죽주에 있던 반란군의 괴수 기원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원은 궁예를 업신여기고 그를 예로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궁예는 근심하여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가 몰래 기원 휘하에 원해와 신원과 같은 이들과 결탁하여 그들과 벗을 삼아서 기원을 떠나게 됩니다. 기원을 떠나온 궁예는 원주에 있던 도적 양길에게 투신합니다. 다행히 양길은 궁예를 우대해주고 궁예에게 병사도 주었습니다. 궁예는 양길로부터 100명의 군사를 받고 동쪽을 정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궁예, 이제 궁예의 휘하에는 무려 600명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궁예는 강원도의 가장 큰 호족이던 명주의 김순식을 정벌하러 갑니다. 여기 강원도 명주는 지금의 강릉 땅입니다. 이곳에는 김순식이라는 대단한 호족이 있었으며 그에게는 3,000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순식은 궁예에게 항복을 해옵니다. 궁예는 명주 땅으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궁예가 짧은 시간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김순식이 궁예를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김순식의 아버지가 출가하게 되면서 김순식은 승려 출신인 궁예를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예는 명주 땅으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면서 궁예는 휘하에 무려 3,500명의 병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궁예는 이제 서쪽으로 황해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황해 지역에는 해상 무역으로 일어섰던 폐서 지역의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궁예가 황해도 지역으로 진출하자 그 지역에 있던 호족들도 궁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해도 폐서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호족이던 왕룡이 자신의 아들 왕건과 함께 궁예에게 귀화를 합니다. 궁예는 왕룡의 아들 왕건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건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용과 같은 얼굴에 이마 한가운데 뼈가 도드라졌으며 턱은 네모나고 이마는 널찍하였다. 기세가 힘차고 깊으며 말소리는 넓고도 컸다. 너그럽고 후하여 세상을 구제할 만한 도량이 있었다. 왕건을 얻은 궁예는 무척 흡족해하였고 왕건과 함께 더욱더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원래 궁예의 중심지는 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이 폐서 지역의 호족들과 세력을 합하기 위해서 중심 지역을 송악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궁예는 왕건을 앞세워서 점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궁예가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자 양길이 긴장하게 되겠죠. 결국 궁예와 양길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양길은 북원과 국원의 30여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선종이라는 건 궁예의 본명입니다. 궁예가 차지한 땅이 넓고 백성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 궁예를 습격하려 하니 궁예가 이를 미리 알아채고 먼저 공격하여 양길을 상대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양길이 궁예에게 패한 거죠. 하지만 양길은 또다시 궁예를 공격하게 됩니다. 양길과 궁예의 또 다른 전투가 빈해성 전투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양길은 궁예의 기습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궁예와 양길의 전투가 구체적으로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양길의 습격에 궁예가 양길의 군대를 기습하여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궁예가 싸움에서의 전술이 굉장히 비범했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궁예는 양길의 세력을 포섭하면서 더욱더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궁예는 사졸들과 더불어 즐겁고 괴로운 일, 고되고 편함을 함께하고 주고 빼앗는 것도 공평무사하여 백성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따르고 추대하였다고 합니다. 궁예가 전술만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면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궁예의 편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민심의 지지를 받고 궁예는 드디어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평양의 옛 도읍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며 901년 궁예가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습니다. 궁예는 이렇게 후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얼마 후 왕건을 앞세워서 나주를 점령하게 합니다. 903년에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금성군을 쳐서 후백제의 10여 개의 군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성을 나주로 고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주가 바로 이 나주입니다.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는 3년 후 904년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마진은 마하진단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대동방국이라는 굉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송악 지역의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궁예는 이 철원 지역에 청주 일대의 일천호의 가구를 이주시켰습니다. 청주라 그러면 충청북도죠. 충청도는 친백제 계열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철원으로 이주시켜서 친백제 계열의 백성들로 하여금 친고구려 계열의 호족들을 견제하고자 했던 거죠. 궁예가 이제 자신의 왕권을 단단하게 다지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철원에 계획도시를 건립했습니다. 외성의 둘레가 무려 12.5km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 시기 이렇게 수도를 계획도시로 만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주변의 토성을 산성으로 이용하지 않고 평지에 이렇게 수도를 만든 겁니다. 평지에 수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외적의 침입에 능히 맞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또 성을 높게 쌓지 않았습니다. 이는 백성들과 소통하겠다, 백성들과 가까이 있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철원 지역은 지금도 굉장한 곡창지대입니다. 한 해만 풍년이 들어도 7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는 곡창지대에 이런 대단한 계획도시를 만들었던 거죠. 철원에 만들었던 수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석등이 남겨졌었습니다. 이 석등의 크기를 보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석등의 높이가 아마도 좋기 한 6m가량 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만 하더라도 철원 지역에 이 석등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게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듯 당시 궁예는 삼한 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는 힘든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미륵을 자칭했습니다. 궁예가 있던 후고구려 지역에는 이렇듯 미륵불로 알려진 석불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궁예가 영웅이 될 수 있던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궁예는 신라 왕자 출신이었지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죠. 둘째, 인심을 얻었다. 궁예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세력을 넓혀갔고 그때마다 인심을 얻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셋째, 비전을 제시했다.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우고 연호를 반포하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랬던 궁예가 몰락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궁예가 몰락한 이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했습니다. 미륵은 백성들이 모두가 기다리던 부처님입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할 뿐만 아니라 갈기와 꼬리를 비단으로 장식한 흰 말을 타고 머리에는 금색 두건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다. 어린아이로 하여금 깃발과 꽃을 들고 인도하게 하였고 비구 200여 명이 찬불가를 부르며 그를 뒤따랐다. 궁예는 점점 자신을 신성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경전 20여 권을 지었는데요. 그 말이 요망하고 모두 도리에 맞지 않았다 합니다. 당시 존경받던 석총스님이 그 경전을 두고 요사스럽다고 비판하자 궁예가 석총스님을 쇠몽둥이로 쳐 죽였습니다. 미륵불을 자칭하는 궁예의 도가 지나치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궁예는 이후 911년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더 큰 궁궐을 지었고 새로 도읍하여 궁궐을 짓는데 사치를 다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궁예는 점점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 처음에는 송악에 있는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송악을 수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바꿨죠. 그리고 무퇴라는 연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겼죠. 그리고 또다시 연호를 성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911년 궁예는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연호 역시도 수덕 만세라고 바꾸었죠. 어떤가요? 짧은 시간 안에 국호도 여러 번 바꾸고 수도도 옮기고 연호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궁예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궁예가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기 궁예의 권력욕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을 칭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심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궁예의 관심법으로 궁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은 궁예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견원이 나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왕건은 나주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었죠. 나주에서 견원의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고려사 기록에는 바람을 타고 불을 놓으니 적들이 불에 타고 하며 왕건의 군대가 승리했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보면 궁예의 수군이 나주를 공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주에서의 두 차례 전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궁예가 직접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공격하러 왔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는 궁예가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면서 자신의 권력만 키우려 했던 모습이 아니라 앞장서서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궁예의 의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사에 가면 성각대사 평광탑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고려 초기 세워진 비석인데요. 여기에 금상이라고 적혀있는 글귀와 대왕전주라고 적혀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금상은 고려의 왕건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대왕전주라는 것은요? 전주는 궁예를 뜻하죠. 그런데 전주 앞에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몰락했지만 궁예의 존재를 대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궁예가 폭군으로서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궁예의 주변에는 궁예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주 사람 아지태라는 사람은 궁예에게 아첨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지역 출신인 입전 신방 관서와 같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참소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입전과 신방 관서, 이들은 자신의 죄를 벗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들의 무고함을 입증해준 사람이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이 아지태가 궁예에게 아첨하여서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려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아지태는 벌을 받게 되죠. 반면에 왕건의 입지가 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건을 지지하고 왕건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왕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궁예도 느꼈을 겁니다. 어느 날 궁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어젯밤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꾀했지. 왜 그랬는가? 깜짝 놀란 왕건이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궁예가 그래?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내가 관심법으로 보아야겠네 하고 궁예가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건의 옆으로 부탄자루가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궁예의 측근이었던 최응이 붓을 짚는 척하면서 왕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장군, 인정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결국 왕건은 궁예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반역을 동호했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자 궁예가 허허 웃으면서 그대는 무척 솔직하군. 앞으로는 나를 속이지 말라 하고 왕건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죠. 자신이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지만 반역을 도모했다고 거짓을 고해야 됐던 왕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궁예의 곁에서 자신이 언제까지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궁예의 측근이었던 최응은 왜 왕건에게 이런 말을 속삭였던 걸까요? 최응 역시도 이제 궁예에게 등을 돌리고 왕건의 편에 섰음을 보여줍니다. 궁예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궁예는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을 죽이게 이르릅니다. 자신의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해서 고통스럽게 죽였죠. 점점 폭군으로 변질되어가는 이런 궁예의 모습을 보면서 민심은 결국 궁예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해석해 본다면 궁예는 굉장히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인을 죽인 것 역시 자신에게 반대하는 부인 집안의 호족 세력들을 쳐내기 위해서 부인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궁예가 권력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신에게 척을 지는 호족의 세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궁예에게 등을 돌린 이들은 왕건을 추대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릅니다. 왕건이 자신을 추대하는 부하들의 요구를 승낙하고 나오자 앞뒤로 달려와서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으며 기다리는 자도 1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이르릅니다. 그럼 궁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예는 왕건의 군사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기록에는 궁예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궁예가 급히 도주하였다가 강원도 부양에서 굶주려 보리 이삭을 베어 먹다가 백성들에게 잡혀 비참하게 죽었다. 영웅의 말로 치고는 굉장히 비참하죠. 정말 궁예가 이렇게 죽었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궁예가 죽었다는 곳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궁예의 죽음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산을 명성산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후삼국 시대를 통일할 만한 영웅이었던 궁예가 몰락하면서 왕건에게 쫓긴 궁예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큰 울음을 토했고 그런 궁예의 울음소리와 함께 산이 울었다 해서 명성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곳 명성산에 가면 궁예의 일대기와 궁예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산 꼭대기에는 궁예의 청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궁예는 이곳 명성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궁예의 몰락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궁예가 몰락한 이유,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을 칭하면서 사치를 더해갔고 관심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민심이 궁예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둘째, 권력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궁예는 자신의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호족들이 궁예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궁예에게 척을 지고 궁예에 반대하는 호족들이 늘어가게 됐던 거죠. 이 두 가지가 궁예가 몰락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견원입니다. 견원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견원은 상주 호족 아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호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역시도 밑바닥부터 출발해야 됐습니다. 견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견원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지어 생활했는데 아들이 4명 있었는데 모두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 중에 견원은 남보다 뛰어나고 지략이 많았다. 아버지 아작에는 상주 출신의 호족입니다. 아작에게는 아들이 4 있었는데 견원은 그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견원의 나머지 동생들은 견원과 어머니가 달랐죠. 그 때문에 견원은 아버지 아자개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출발해야 됐던 겁니다. 이런 견원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견원의 집안이 멸망한 백제의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융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진흥왕의 셋째 아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견원이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견원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견원의 어머니가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 아자개에게 식사를 날라주기 위해 포대기에 쌓인 어린 견원을 나무 밑에 놓아두었을 때 지나가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견원에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견원은 호랑이의 젖을 먹고 큰 거죠.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처녀의 방에 매일 밤 자주색 옷을 입은 총각이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고 새벽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한 신부님을 나타냅니다. 처녀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은 그 총각의 옷에 쉬를 깬 바늘을 꼽아두거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녀가 또다시 그 자주색 옷을 입은 총각이 찾아오자 옷에 실을 깬 바늘을 꼽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실을 쫓아서 가봤더니 토굴이 나왔고 그 안에 실이 꽂혀있는 지렁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처녀에게 태기가 있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견원이라고 하죠. 견원은 지렁이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견원의 지렁이 설화와 관련된 토굴이 여기 문경의 금화굴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젖을 먹었다라는 건 견원이 영웅이 될 만한 아이의 설화로 어울리겠지만 지렁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웅의 출생 설화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지렁이를 다르게는 지룡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사는 용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견원에게도
영웅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아버지 아자게를 떠나 상주에서 경주로 오게 됩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죠. 견원은 경주에서 입대하여 서남 해안의 방수군 군인으로 파견된 후 용맹함을 인정받아 그 지방의 군 지휘관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남 해안에 그 당시에 많은 해적들이 출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파견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견원은 경주에서 서남 해안의 순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 서남 해안에서 국경을 지켰는데 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렸고 그의 용기는 항상 군사들 중 첫째였다. 이러한 공로로 비장이 되었다. 신라 군인으로 출발했던 견원이 창을 베고 잠을 잘 정도로 열심히 국경을 지켰고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서 공로를 세운 덕분에 비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장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사령관의 보좌관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장으로 승진했지만 그 당시 신라의 상황은 거의 몰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견원이 생각하기에 몰락하는 신라의 비장으로 승진을 해봐야 미래가 밝지 않죠. 그래서 견원 역시도 자신의 세력을 키우겠다고 새로운 포부를 가지게 됩니다. 견원은 순천 지역의 김총을 비롯한 박영규와 같은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게 되죠. 김총은 견원을 섬기며 인가 별감의 벼슬에까지 이르렀고요. 박영규는 견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견원은 서남 해안 지역의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견원은 순천에서 광주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죠. 이곳으로 세력을 확대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견원에게 지지를 보여줬고 견원은 불과 보름 만에 자신의 휘하에 5천의 군대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입성을 했죠. 광주는 그 당시에 무진주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이곳에는 신라의 지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원은 그 신라의 지방관을 쳐내고 광주 지역에서 자신의 중심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주로 입성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견원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들이 견원을 맞이하여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완산주가 지금의 전주입니다. 견원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요청으로 소정방을 보내 군사 13만을 싣고 바다를 건너게 하였고 신라의 김유신이 흙먼지를 날리며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 그렇게 완산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하였습니다. 당시 완산주였던 지금의 전주에는 백제의 궁성이 있었던 고토성과 주변의 산성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이 있었던 고토성에는 이렇게 전주성이라고 적혀있는 수막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봉황무늬의 수막새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봉황무늬는 왕실을 상징하는 거죠. 후삼국 시대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던 이 시기에 이렇게 대규모의 화려한 궁궐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후백제의 세력도 굉장히 강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라는 연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후백제의 연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상사에 있는 편운하상 승탑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계, 바르게 나라를 열겠다라는 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견원은 옛 백제처럼 바다 건너 중국의 오월 그리고 후당으로도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으로도 사신을 파견했죠. 견원은 이처럼 장수로서 세력을 키우는 능력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외교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901년 견원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러 나섰으나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돌려 금성 남쪽으로 옮겨 연해변의 불악을 습격해 약탈하고 돌아왔죠. 금성, 지금의 나주를 공략했습니다. 그런데 나주를 점령하지 못하고 약탈하고 돌아왔죠. 그 때문에 나주 지역 사람들은 견원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후 903년에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러 갔을 때 이들이 왕건의 편에 섰던 거죠. 이렇듯 견원은 후백제를 세우고 연호를 발표하고 주변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신라를 공격해서 압박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견원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견원은 아버지가 상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아자개였지만 아버지와 척을 지고 경주에서 군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을 소탕하려 해안 지역에서 창을 베고 자면서 공을 세웠죠. 둘째, 인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는 신라에서 비장으로 승진했지만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심을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비전을 제시했다. 견원은 백제 의자왕의 울분을 씻어주겠다며 후백제를 건국했고 완산주를 수도로 삼고 연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고 일본과도 교류를 가지고 거란에도 사신을 파견하면서 후고구려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견원의 활동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견원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918년 왕건에 의해서 궁예가 몰락했습니다. 궁예의 몰락으로 견원은 승세를 잡게 되었죠. 이제 견원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견원은 경주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당시 경주의 포석정에 머물고 있던 경혜왕을 사로잡아서 경혜왕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경혜왕을 죽이고 왕비를 겁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부를 새로운 왕, 경순왕으로 세우고 물러가게 되죠. 견원은 왜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견원은 언제든 신라를 멸망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건부터 무너뜨리고 나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던 경순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위받아서 후삼국을 통일하려 했던 거죠. 그렇게 경순왕을 왕으로 세우고 견원의 군대는 경주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편 왕건은 신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고 신라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왕건의 군대와 견원의 군대가 공산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죠. 930년에 있었던 공산 전투입니다.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패하게 되죠. 왕건의 군대가 견원의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크게 패한 곳을 파군제라고 부릅니다. 이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왕건은 자신을 대신한 신순겸 장군이 갑옷을 바꿔주고 싸운 덕택에 호를 단신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왕건을 대신해 이 공산전투에서 신순겸과 김낙 장군이 전사하기에 이르러죠. 그리고 이후 이 공산은 8명의 공신들이 왕건을 대신해 죽었다 해서 팔공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듯 공산전투에서 승리한 견원은 의기양양해서 왕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허울뿐인 신라와 화친을 맺어 후백제의 싸움을 걸다가 태조가 죽을 뻔했으니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고 후백제가 삼한을 통일할 것이니 조용히 있으라. 내가 신라를 침범한 것은 신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순왕을 즉위시키고 난신을 몰아내고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승패는 알만한 일이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평양석의 다락에 활을 걸고 폐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 이제 견원은 후백제를 통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왕건의 고려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하죠. 견원과 왕건의 또 한 차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견원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의성과 군위를 차지하고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견원의 군대와 고창전수에서 맞닥뜨린 왕건. 이 고창전투에서 견원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띄웠고 왕건이 견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왕건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의 승리가 알려지자 주변의 영천, 하양, 청송과 같은 30여 군현이 왕건에게 귀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주부터 울산까지 호족 110여 성이 왕건에게 기부했죠. 왕건의 세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후백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원의 후백제는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견원의 권력은 굳건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세력이 약해지자 견원은 아들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가 북군보다 배나 더하되 오히려 불리하니 아마 하늘이 고려를 도와주는 것이다. 북왕에게 귀순하여 생명을 보전하자. 하지만 이에 아들 신검, 용검, 양검 이 3인이 모두 견원의 말에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견원의 세 아들들은 견원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도 많아서 견원이 특히 사랑하여 왕위를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들 금강은 견원의 둘째 부인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견원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첫째 부인의 자식이었죠. 견원이 둘째 부인의 아들인 금강만 이뻐하자 견원의 나머지 세 아들들이 견원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고 반기를 든 겁니다. 견원은 금산사에 갇혀버렸고 견원의 맏아들이었던 신검은 금강을 죽이고 후백제의 이대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견원이 금산사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랫소리가 퍼졌다고 합니다. 가엾은 완산아이 아비를 잃어 울고 있도다. 견원이 후백제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산사에 갇힌 견원은 금강을 죽인 세 아들들이 괘씸했겠죠. 견원은 금산사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기부합니다. 왕건은 견원이 오자 상보라고 부르면서 남궁을 그의 숙소로 내주었고 견원의 지위가 백간의 가장 윗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견원은 왕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늙은 신하가 전하에게 투신한 이유는 전하의 위엄을 빌려서 반역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군대를 주면 자신이 후백제를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견원은 왕건이 내어준 군사를 이끌고 후백제를 정벌하러 갑니다. 견원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오니 후백제의 많은 장수들이 견원에게 항복을 해왔습니다. 결국 후백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후백제가 무너지고 나서 얼마 후 견원은 우라가 치밀어서 등창이 났습니다. 결국 며칠 만에 죽으니 그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견원은 자신의 죽음에 앞서 완산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신의 무덤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이루었던 후백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지금까지 견원이 몰락한 이유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할 자신이 있었던 견원은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면서 신라의 민심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호족들을 정벌하면서 호족들 역시도 견원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둘째, 권력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견원은 이복 동생을 챙기는 아버지와 척을 지고 상주를 떠나왔지만 자신 역시도 첫째 부인의 자식보다 둘째 부인의 자식을 총애하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후계 구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까지 견원과 궁예의 성공과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사람은 혼란한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했지만 결국은 몰락했죠. 역사에서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어떻게 마지막 기록이 남겨졌을까요? 삼국사기에 남겨진 두 사람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로서 도리어 제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의 화상을 칼로 베었으니 그 행위가 매우 어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궁예는 그 신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견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견원은 신라의 백성에서 일어나 신라의 관록을 먹었으면서도 반역의 마음을 품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다행으로 여겨 수도를 침범하여 임금과 신하를 도륙하기를 마치 새를 잡듯이 풀을 베듯이 하였으니 실로 천하에서 가장 흉악한 자였다. 그러므로 자기 자식에게 재앙을 입었던 것은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니 또 누구를 탓하겠는가. 궁예와 견원은 역사에서 이렇게 악평을 받고 이렇게 오명으로 남겨졌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가요? 궁예와 견원의 성공과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첫째,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둘째, 인심을 얻었다. 셋째,
비전을 제시했다. 반면 그들이 몰락했던 이유, 첫째, 민심을 잃었다. 둘째, 권력의 속성을 몰랐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궁예와 견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공통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가요?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 젤러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성공의 이유를 한 가지 요소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수많은 실패의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러드 다이아몬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한 집안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집안이 불행한 까닭은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젤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했죠.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은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반면에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없는 동물들은 인간이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축으로 키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실패의 원인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피할 수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궁예와 견원의 실패는 고려 창건의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왕건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